못 들으셨나? 홍 사장하고 나하고 화해했다는 소식? 하룻밤 새 정드셨어요? 오인범 준비하고 나와. 이거 혹시 데이트 신청? 오성식 원귀를 대마하시겠다고요? 후회 안 할 자신 있니? 혹시 오성식이 오인범 삼촌이라서 이러시는 거예요? 아무리 끔찍한 진실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죠.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내가 막을 거예요. 우리 둘 다 같은 걸 찾고 있었네요. 이젠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아.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? 너도 그냥 저 죽고 싶은 거야? 그때도 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까? 모든 일에는 이면이 있으니까요.